깜짝 세대 교체 뒤엔 4연속 선거 참패 폐허의 역설.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 비전 발표 간담회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어 문매를 맞았다. 장소는 힙한 홍대로 골랐지만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진짜 청년은 없었다. 한 참가자는 이 시간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란 이야기라며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 금수저, 혹은 백수만 청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불과 1년 반이 지난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원은 36살 이준석 대표를 선택했다. 20, 30대 청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다. 청년 당원도 늘고 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이 대표 선출은 60대, 영남권, 기득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국민의힘 내부의 세대 교체를 넘어 여의도 전반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다. 특히 변화보다는 가진 것을 지켜내는 안정감을 중시했던 보수 정당에서 먼저 혁신을 말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역설적이게도 2017년 탄핵 사태 뒤 2020년 21대 총선까지 전국 선거에서 4연속 참패한 최악의 상황이 세대 교체를 이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 뒤 4분 5열의 102석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에는 당의 주도권을 잡을 무게감 있는 다선도 힘센 계파도 없었다. 지난해 6월 당 수습을 위해 꾸려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지도부의 초선, 청년 몫을 이례적으로 늘리며 밭을 갈아엎었다. 비대위원엔 김병민 39, 김재섭 35, 정원석 33원의 당협위원장을 발탁했고 경제혁신위원장과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에 각각 초선 윤희숙, 김미애 의원을 발탁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었다. 당내에서는 중진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초선 등용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초반 새바람을 견인한 데는 이 대표와 함께 초선으로 당권에 도전했던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역할도 주요했다. 보수의 세대 교체가 가능했던 데는 폐허의 역설 때문만은 아니다. 이 대표 등 보수 진영의 전략가들이 20에서 30대 청년들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환멸과 좌절에 재빠르게 응답하며 세력화시킨 결과다. 6.11 전당대회보다 두 달 앞선 4.7 보궐선거는 20에서 30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스윙보터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부동산 자산 폭등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20에서 30대를 공정을 화두로 내세운 정치 고관 여층으로 빠르게 변모시켰다.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길거리의 청년들을 선거 차량에 불러올려 마이크를 쥐어줬다. 미리 짜놓은 각본이 아닌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보궐선거 뒤 온라인상에는 보수 정치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밈도 확대됐다. 이 대표는 지하철과 따릉이를 타고 다니며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고 SNS를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동네형으로 인식되면서 팬덤을 키워갔다. 보수 정당의 모처럼 불어온 젊은 바람을 이 대표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공정한 경쟁 능력에 따른 인정과 대우를 주장하며 청년들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안티페미니즘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청년 유권자들을 성별에 따라 가르는 전략을 구사해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세론의 날개를 달았다. 이 대표가 사흘 만에 1억 5천만 원 한도인 당대표 경선 후보 후원금을 모두 채운 것도 MZ 세대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청년들은 이 대표가 당선된 뒤엔 온라인상에 국민의힘 입당 신청서를 인증하는 글을 올리며 이준석 대세론을 바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면서 당원을 움직였다.
20, 30대 젊은 층이 온라인에서 시작된 바람을 토대로 여론과 언론은 물론 보수 정당 당심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얻은 것은 향후 정치 판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노쇠한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행사 사진에 등장할 청년들 머릿수를 채울 수 있도록 동원하는 시스템만 딱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원 정당의 DNA가 젊은 세대 충원에까지 파고들었고 동원에 충실한 기존 인재상이 그대로 복제돼버린 셈이다. 혹여 능력 있는 젊은 인재가 들어와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지경이 된 것이다.